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화가 나고요. 촛불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단결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뽑았어야 되는데 정말 그거지 못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리스크가 지금 크게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아까 권PD 얘기에 전 100% 200% 동의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100%, 권리당은 50%, 오픈프라이머는 50%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시의원까지도 권리당원이 뽑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에 저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 권리당원이 뽑는 건 시의원까지도. 그러니까 이제는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 당처럼 공천과 관련된 20억 쳐먹어가지고, 막 돈 쳐발라서 지금 공천 주고 하는 시대에는, 한 당은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홍문정 등등등. 예, 예. 문제를 향해 가는데, 이제 막 권좌에서 멀어진 당은 오히려 더 그 당을 쇄신해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고 당협 위원장 같은 것을 사실은 낙하산식으로 내려서 그 지역에서 지금 바른 정당도 사실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꽂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뒷거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암흑의 뒷거래가 결국은 부정한 정치판을 흔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정치를 말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버릇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는 정말 지금 당장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정계를 떠나야 이 나라가 발전해요. 정계가 아니라 지구를 떠나야죠. 예, 지구를 떠나야죠. 김태흠이 정말 김태흠이 이 새끼도 아주 쓰레기.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쓰레기에게 한 말 있어요. 나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한번 해보세요. 당 대표라면 생즉사 사직생의 각오로 솔선수범을 보이면 낙동강 전선 사수작전이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을 도모해 전세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엄동설 안에 당원들은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데 당대표가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염치도 없이 덥석 차지해버린 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김태흠이 이 사람도 제가 꼴통이라고 얘기했던 건 새누리당 당원들이 뭘 추위에 떨어?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지 뭐. 왜 돈 처먹고 집회하고 뭐 뻔한 건데 뭘 등 따시게 지들이 뭘 추워서 떨어? 그놈이 그놈인데. 오직 인생이 더러웠으면 새누리당 당원이 됩니까? 그렇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당원이 아유, 시원해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 그렇죠. 그 당시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어디 가서 말도 못하면 싸대기 맞아 죽겠어. 근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완전 국민경선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당원 수가 많다 보니까 권리당은 50%라고 해도 사실 국민 여론 분포랑 별 차이가 없을 그렇죠. 듯한데. 그렇죠. 150만이니까 지금 권리당원들. 그런데 여기에 특정 정당이 당 선진화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도 흉내라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에서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서 당헌 당규 개정안도 의결을 했는데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 및 청년 후보에 대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자 청년인 후보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대3에서 5대5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원 숫자가 많지가 않으면은 사실상 이렇게 7대3에서 5대5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어도 결국에는 당이 뽑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간에 흉내는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흉내에서 정확히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선이 실시될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홍준표 그렇지, 같은 그렇지. 말입니다. 이 경우. 이 경우를 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다 해놓고 씨발 몇 군데 전국에 251개 광주 전남 같은데 몇 군데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더불어민주당 아예 빼버려야 돼. 전략 공천 없겠다. 모두 다 국민경선 5대5 하겠다. 이렇게 딱 발표해야 돼. 이 경우가 꼭 홍준표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몇 퍼센트나 이렇게 오픈 프라임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놓고 앞에 당협 위원장들을 지 측근들로 세운다는 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거를 그 망할 징조를 그럼요. 줄여서 망조라고 하잖아요. 망조가 들었다고. 실제로 오래 못 가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당대표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홍준표는 당대표 내려놓는 순간 끝이에요. 그쪽 진영의 스타일상으로 보면 홍준표 같은 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조용히 안 하고 있던 자들이 언젠가 홍준표가 무슨 이유가 됐건 그 자리에 내려오면 홍준표는 끝이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당이 참패를 하는 경우가 올 경우에는요, 이 자유당 내부에서 검찰로 엄청난 투서가 날아들 거예요. 홍준표에 관해서. 이거 아주 박살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 경선이 실시될 경우에 하나는 투표 이 규칙을 바꾼 게 보면 이전에는 7대 3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론조사 7이었는데 70%였는데 이게 5대 5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홍준표도 이 자유당도 이 지금 시국에서 국민 여론이 자기들한테는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국민 여론을 비율을 줄이고 자기들 당원의 비율을 그만큼 높인 거예요. 시류는 읽을 줄 알아. 국민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는 알아. 그런데 거기서도 한 걸음 나가서 국민들이 자기들을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마인드는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강효상을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 사람 조선일보 편집국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직 언론인일 때 새누리당 비례 16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동욱 혼외자식 특종. 그래서 이 비례를 들어갔다고 하고 이 사람이 그래요? 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게 이런 거죠. 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자. 그러니까 조기 선행 교육하면 그런 놈들이 생긴다니까요, 꼭. 그리고 골프에 대한 개별 소비세도 폐지하자. 개새끼네. 주옥 같죠, 완전히.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주구구나, 주구.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잖아. 언론인들하고 뭐 정치인들 밥 먹고 막 난장 머리가 막.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죠. 강효상이. 예, 강효상이 언론일 때 새누리당 현 정부 빨아주고 그래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럼 국회의원 해쳐먹었죠. 그 다음에 다음에 비례 해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비례 해먹었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만 잘 구워 삶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거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자기 집한테 물려줘. 이게 지금 안태근도 이렇게 처먹은 겁니다. 온갖 뒷거리를 다 봐주고 국회의원직을 얻은 거죠. 이게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라는 거예요. 더 영화보다 더 리얼하고 리버럴 하는 겁니다. 언론인은 개뿔. 진짜 그 TV조선 같은 데 있던 무슨 주필, 무슨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 중에서도 언론인 또 다른 언론인이 있는데 영등포 갑에 홍지만이라고 이 사람 내 기억에 SBS 기자 출신이고요. 뉴욕에가 제명당한 그 자리에 전 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임명됐고요. 그렇죠. 국정원 이 사람도 그러면 전 옥현 씨도 가장 강력한 그 자발적 부역자 중에 한 명이겠네요. 그리고 서울 동대문 갑에는 임원갑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동대문구 지회장 총연맹 회장도 아니고 서울 동대문구 지회장 깝깝하다. 사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국정원 1차장을 왜 공천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약속했으니까. 예, 그겁니다. 그 최규일도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정치권이 들어와가지고 승승장구해. 이 사람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는 바로 이 국정원 출신 이 사람 전옥현 이 사람도 보면은 현재 특수활동비례 문에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걸려 있을 거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걸려 있죠. 아니 1차장이면 대북 정보 담당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진입해가지고 어떤 정권의 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바람이 좀 있을 때 국회의원을 어떻게 노또처럼 하나 따 그러면 이제 그 기득권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리고 그들은 국회에서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죠? 남북 평화를 파괴하고, 그죠?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들이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국정으로 있거나 검사로 있거나 어쨌든 언론으로 있을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거나 또는 이걸 반대했다 하더라도 파괴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면 적어도 이 사회에 자기가 파괴했던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파괴했던 사회를 되돌리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더 사회를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망가뜨리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계속 국가는 파괴되고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새끼가 홍준표고 김성태라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1야당이 대표가 홍준표고 원내대표가 김성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냥 언제 망하느냐.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공천 잡음 생깁니다. 그리고 공천 헌금 반드시 터집니다. 저는 제가 안 터지면 어쨌든 터집니다. 약해지네. 너무 확실해서 그럴 수가 없었지. 예, 예, 이 네, 전옥현이라는 사람이 전 국정원 1차장이었던 사람 이력을 보니까 재밌어요. 이 사람이 쭉 공직에 있었어요.
국정원에 쭉 근무를 하고 국정원 이전에 뭐 대표부 공사도 지내고 정보관리실장도 하고 했었는데 이명박 집권 초기에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가정보원 1차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영전을 합니다. 주 홍콩 총영사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대학을 서울대학까지 초빙 교수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자유당 혁신위원회 위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밟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09년 2월까지 국정원 1차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하네. 궁금해요. 상당히 궁금해요. 그때 특수활동비 그 제대로 집행이 됐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관예우법 판검사들 전관예우법 금지법과 관련해서 그때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그리고 언론인 출신과 공무원 고위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요. 잘된 새끼 하나 얘기해 보세요. 잘한 새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하고 있는 새끼.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요? 예. 네,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진짜. 정말 있잖아. 이 출신들이 대부분의 악의 근원이 돼요. 그러네요. 관료주의. 관료주의가 몸에 뼛속까지 박혀 있어서 정말 저는 이 문제를 이제는 좀 짚고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사퇴하고 5년이나 6년 안에 정계 임무 못하게 막거나 씨발 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의 발단인 홍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 무슨 모래시계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친화를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언론이 막 괴물 하나를 키운 건데 그러니까 괴물 하나가 키우다 보니까 어떤 개념도 없이 선행학습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싸대는데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아니고 똥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나마 홍준표는 그것도 설사똥입니다. 그냥 똥이 아니에요. 그러면 홍준표는 유명한 인물이라서 나름대로 표적이라도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정치권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평생을 나쁜 짓 했다가 보장받고 왜냐하면 이게 대구에 공천받는 건 보통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래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잖아요. 강효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경필 같은 그런 정치 2세를 만들어내서